썰그.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생 썰린이입니다. 여러분, 저에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파라파팍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반에 이준수라는 전학생이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약간 시골이라 반에 16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학생이 오면 모두가 그 전학생을 열렬히 반겨주고 과자 파티까지 하며 대축제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저희 반 애들은 준수와 친해졌는데요. 저랑 유독 잘 맞아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거 너랑 가장 친하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뭔데? 뭔 일 있어? 창원형 알지? 왜? 아이돌? 어? 알지? 진짜 말하지 마! 우리 형이 창원형이랑 어제부터 사귀기로 했대! 에? 진짜? 대박! 아, 조용히 해! 호들갑 때문에 애들한테 다 들키잖아! 미안, 너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너랑 가장 친하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베프랑은 비밀이 없어야 되니까! 고마워, 준수야. 준수가 굳이 갑자기 얻을 것도 없는 거짓말을 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응? 우리 아빠 국회의원? 응? 우리 삼촌 재벌 1세? 응? 우리 형 탄진호? 응? 우리 엄마 유재석? 응? 우리 형네친 장원영?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인맥 배틀을 한다면 모를까? 뭐하러 거짓말을 칩니까? 준수, 너 롤 해? 에? 롤 짱 잘했지! 왜? 요번 주 토요일날 우리 반이랑 이 반이랑 롤 뜨기로 했는데 티어 어디야? 네? 티! 나 다이아 1위! 헐 대박! 그 정도면 천상계잖아! 너도 해라! 너 라인 어디가? 다 할 줄 아는데! 뭐 내가 캐리할 거면 미드 가야지! 그럼 너가 미드 가! 우리 애들 다 아이언인데 너 덕분에 이기겠다! 나만 미드라크! 야! 다이아 왔다! 준수 하이! 현수한테 들었나 보지? 사실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마스터였는데 그게 강등당한 거야! 와 씨! 마스터! 뭐 미쳤다! 마스터면 프로게이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수야? 프로게이머 입단 적이 몇 번 왔는데 엄마가 반대를 심하게 했어! 거절했어! 준수 하이! 현수 왔네! 준수야 너 롤 닉네임 좀 알려줘 친추하게! 닉네임? 아! 야 나 닉네임 짓기 귀찮아서 영어로 막친 거라 못 외우는데? 이따 집가서 알려줘도 되냐? 아 그래? 이따 학교 끝나고 우리 애들끼리 연습할 건데 가능하지? 아, 나 학원 가는데 내일은 안 되냐? 내일은 애들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넌 뭐 잘하니까 연습 안 해도 될 듯. 그니까 당연한 건가! 그렇게 롤은 저희끼리 연습을 하고 집에 들어와 준수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빨리 친추해서 다이아 1 친구 있다고 자랑해야지. 준수 롤 닉네임 뭐야? 아 나 멘탈 털리! 아 진짜! 이런 카톡이 와서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 나 깜빡쳤 지금 진짜! 왜 그랬는데? 뭔 일이야? 아! 나 엄마가 롤 계정 삭제시켰어! 에? 다이아 계정을 왜? 프로게이머 제일 들어온 거 엄마가 반대 심하다 했잖아! 근데 오늘 집 들어가니까! 저 왔어요! 롤 계정 엄마가 삭제했다! 프로게이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컴퓨터 금지야! 이렇게 된 거 있지! 아! 그래서 나 옆반이랑 롤 뜨는 것도 짜면 못 돼! 갑자기 안 한다면 안 되는데 내가 북이라도 빌려줄게. 안 돼! 엄마 때문에 무서워서 당분간 컴퓨터는 손도 안 댈 거야. 무서워! 아 그래 알았어. 미안. 금지 풀리면 같이 하자. 너 뭐 안 하지? 롤 듀오나 하자. 못 참지. 형이 버스 태우잖아. 아이언 승급 좀 해야지. 롤 뜨는 거 너 빠지면 대신할 사람 없어. 맞아. 나도 하고 싶지. 근데 엄마한테 계정 삭제당했는데 어쩌냐. 그럼 우리가 북에 빌려주면 되잖아. 아 오바야. 엄마한테 야 준수야 너 얘 롤 진주했냐? 아니 준수 계정 삭제당해서 못했어. 아 계정 삭제당한 거 진짜 뿐해 죽겠다. 뿐하긴 개뿔. 너 전부 다 주적이지? 에? 뭐가 주적이야? 다이아라고 허세 부렸다가 진주해야 할 상황 다가오니까 계정 삭제된 척하는 거잖아 너. 허세 쓰지 마. 웃기고 있네 진짜. 그럼 인증을 해보던가. 이 다이아인 거 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여기? 니 내가 다이아면 어떡할래? 인증을 하고 얘기를 하라니까. 인증 못하지? 주적이니까. 주적거리고 있어! 네 인생이 주적이다! 뭔 대낮에 다 주적이냐! 준수야 일단 진정해봐!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걸 말리고 준수를 복도 쪽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주적 무슨 진정! 나중에 금지 풀리고 너 실력 똥보한테 보여주면 오해 풀리겠지. 아니 나 똥보 못되냐? 뭘 믿고 감히 장원영 남친의 동생한테 시비를 거냐고! 똥보가 워낙에 이반 이기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야. 치사하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걔 좀 노답이지 않냐? 걔 못 사는 집안이지? 딱 봐도 보여! 아니야 똥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사러. 왜? 그거 주작 아니야? 아니야 나 자주 놀러 갔어. 야 그래봤자 시골촌 동네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재수 없을까봐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이거 봐! 에? 뭐야? 뭐긴 뭐야 서울에 있는 우리 집이지. 진짜 금수저는 그냥 나처럼 정체를 숨겨 똥보같이 어정쩡하게 돈 있는 애들이나 자라가지. 아 그렇구나. 난 금수저인 거 들키기 싫으니까 너만 알아. 응 알았어. 사실 우리 집안이 쩔거든. 얘들아 복도에서 뭐해? 아침 독서해야지. 선생님이 와서 상황은 종료됐지만 학교가 끝나고 현수야 집 가는 길에 삼겹살탕으로 사먹자.
못 참지. 현수, 진영이 롤 내가 알려주고 하기로 했음. 피방 가서 연습하자. 어 진짜? 다행이다. 현수, 나 피방 갈 건데 너도 갈래? 나 게임 금지라니까. 하지마. 나랑 탕으로 먹기로 했지네. 야, 우리만 연습하는 거 도움은 못 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자. 너 더럽게 못하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마냥. 저러니까 시골 아파트 살지. 뭐?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거든. 여기랑 여기 둘 다 우리 아빠 집인데 서울 집이라 합하면 100억 정도 되니까 깜치지 말지어다. 야, 너 먼저 PC방 가서 애들이랑 하고 있어. 어. 너 허언증 있지? 병원 좀 가봐라. 증거를 보여줘도 이러냐? 증거는 무슨, 그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 아니야. 주작 치는 거 모를 것 같냐 허언증아. 주작 아니라고 뚱뚱아. 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잖니? 롤 다이아라고 거짓말 줘. 아빠가 100억 집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줘. 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나 알고 고집거리는 거야 지금? 말하지 마, 안 궁금해. 동보야, 일단 싸우지 말자. 우리 아빠 대통령이야! 이딴 것들이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데라고! 대통령이야? 뭐려 뜨리미지? 그래! 난 숨겨진 아들이니까 못 믿겠지! 난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의 숨겨진 아들이야! 라는 내용의 애니 추천 좀 해줄래? 그만해! 내가 다 쪽팔린다! 어디 유치원도 아비들 소리라고 있어! 야! 얘들아, 무슨 일이야? 어, 얘가 저 밀었는데 지가 날라갔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는 상황을 설명하였고 선생님은 춘수의 대통령 허언증 얘기에 놀랐지만 배에서 덤덤해하시며 저희 셋을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의 잘잘못들을 얘기하며 서로 사과하라고 시켜 저희는 사과를 하였지만 춘수는 내가 거짓말 친구 아닌데 왜 사과를 해? 하며 고집을 부려 선생님은 결국 어디론가 나가시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몇 분 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쌤! 지금 저희 할아버지 부를 거예요? 내가 온다 했어, 준수야. 얘들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차근 말해줄래? 그렇게 우린 할아버지께 상황을 설명드렸고 할아버지께선 롤 티어가 다이아, 부모님이 게임 금지시킨 거, 서울에 비싼 집 갖고 있는 것, 아빠가 대통령인 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 해주셨습니다. 그러곤 가정사를 얘기해주셨는데 우리 준수가 부모님 없이 이 할애비 손에 컸어요. 그러다 보니 애정 결핍이 있더라고. 너희들에게 더 관심 받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친 것 같아. 이 할아버지가 준수 대신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미안, 다 거짓말이었어. 전화 가서 조금 못할까봐 너희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다 거짓말 친 거야. 관심 못 받고 나한테 아무도 안 다가올까봐 두려워서 그랬어. 미안해. 그랬구나. 난 괜찮아. 근데 뚱보가 많이 화난 것 같은데. 그런 가슴 아픈 태연이 뭐 우리가 있잖아. 친구가 되어줄게. 뚱보야. 거짓말 쳤어. 미안해. 괜찮아. 사과했잖아 친구야. 사랑했던 뚱보야. 행복 가자. 우리 아프지 말고. 그렇게 재민이의 눈물겨운 사과로 끝이 났고 저희 셋은 이 계기로 더욱 친해져서 워터파크까지 같이 가며 베프가 되었답니다. 끝.